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BMW 7 시리즈입니다. BMW 코리아가 얼마 전에 신형 7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시승할 차는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골라봤습니다. 745LE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커졌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 끝에, 보닛 끝에 달려있는 BMW 엠블럼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차체 측면에 있는 에어브리더도 수직형 에어브리더를 선택을 해서 좀 더 당당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BMW의 전동화 전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델인데요. BMW는 지난해 14만 대 그리고 올해 50만 대의 전동화 모델들을 판매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전동화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얘기죠. 친환경 자동차의 오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BMW의 전동화 전략 그리고 BMW 신형 7시리즈의 맛, 멋 그리고 성능을 오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저는 출발합니다.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신형 7시리즈 디자인 잠깐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BMW의 디자인이죠. 키드니 그릴. 사이즈를 확 키웠고 그리고 끝에 있는 BMW 엠블럼 좀 더 커진 모습이고요. 좌우측 범퍼 하단부 이쪽 부분이 디자인이 다르죠. 디자인 프로 엑셀런스는 이런 모습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는 다른 모습으로 이 부분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개폐가 가능한 형식을 띄고 있는데요. 액티브 에어 플랩 방식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 부분이 열렸다 닫혔다를 하죠. 엔진룸의 열 관리 그리고 공기의 저항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라이트 무려 500m, 조사거리가 500m에 달하는데요. BMW의 레이저 라이트 아주 강렬한 빛을 발하면서도 대양차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그런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그리고 강력한 BMW 레이저 라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헤드라이트가 바로 레이저 라이트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측면에 보면 BMW 레이저라고 써 있죠. 자, 옆모습 보시죠. 아주 당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인데요. 245-405R20 사이즈의 앞타이어 그리고 뒷타이어는 275-305R20 사이즈의 뒷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X드라이브가 아니고요. L자형 에어브리더를 적용을 하고 있죠. 이 에어브리더의 이 라인을 수직으로 고추 세워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 그리고 에어브리더 하단부의 이 크롬 라인이 상하에 어떤 포인트를 주면서 디자인 포인트를 주면서 전체적인 측면 모습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휘발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연료 가솔린 주입구는 이쪽에 있고요. 대각선 앞에 저쪽 차체 좌측 앞에 앞부분에 전기 충전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전기로 주행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L자형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BMW 디자인의 또 다른 특징이죠. 좌우의 컨비네이션 램프를 이런 그 크롬 라인이 직선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끝단 그리고 이 크롬 라인 범퍼 이렇게 가로 라인이 강조되면서 견고하고 완강한 그런 뒷모습을 완성시켜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키를 가지고 키킹을 하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닫히고요. 자, 이 트렁크를 열어보면 바닥이 평평합니다. 높게 올라와 있죠. 트렁크 안으로 깊숙이 파인 게 아니라 범퍼 윗부분에 평평하게 트렁크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좁아지겠죠. 뒷부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테고요. 이 아래로 약간의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당연히 없겠죠. 타이어를 런플랫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 연비 스티커 들어와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전기로는 킬로와트아워당 2.9km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리터당 10km를 달려가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자, 본넷을 열면 엔진이 들어와 있죠. 직렬 6기통 3.0 가솔린 엔진이 들어와 있고요. 엔진 출력은 286마력, 모터 출력은 113마력입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394마력인데요. 거의 400마력에 육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비틀름을 잘 잡아주는 이런 그 롤바를 적용을 하고 있고 직렬 6기통 엔진이 차체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고전압이 흐르는 부분들은 이런 오렌지색 배선으로 처리를 해서 좀 더 조심히 다뤄줄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유사시에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소방관들이 이 부분을 잘라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용 배터리 전압은 355V가 됩니다. 상당히 고압이죠. 일반인들이 만져서는 안 되겠죠. 소방관들이 만질 때도 이런 부분들은 잘라서 대응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실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최고급 가죽에 이런 퀼트 무늬를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짙은 브라운색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도어에는 블랙과 브라운, 어떤 투톤 컬러를 적용을 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군요. 7 시리즈에는 하만 카돈과 이 바오센 윌킨스 두 가지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745L2에는 이렇게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잿더리가 들어와 있네요. 역시 독일차답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원버튼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걸리면 내려가겠죠.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이렇게 작동을 하죠. 자, 손잡이 그립에 나무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촉감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내등 이 부분에 들어와 있고요. 도어 패널도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손이 닿는 곳마다 가죽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메모리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두 사람의 체형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마사지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 마사지, 어깨 마사지, 허리 마사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앞에 보면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마사지 기능을 보면 상체 운동장치, 아유 맞네요. 골반 운동장치, 상체 운동장치, 전신 운동, 등 마사지, 어깨 마사지, 허리 마사지, 상체 트레이닝, 전신 트레이닝 아주 많은 기능을 또한 단계도 1, 2,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오디오를 각자가 들을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미디어,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음악 컬렉션, 스크린 미러링 등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설정을 보면 일반 설정, 음향, 팝업창, 모바일 기기 이런 부분들을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실내조명, 실내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컬러를 적용을 해서 실내 분위기를 좀 더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릎 앞 공간 뭐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죠. 주먹 세이가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이 있고요. 역시 뒷좌석도 전동식 조절이 되는데요. 가운데를 내리면 이렇게 뒷좌석 시트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을 해서 완전히 누워볼까요? 완전히 누우면 자, 이런 정도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죠. 앞좌석 시트 뒤로 아래로 발을 이제 집어넣으면 완전히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면 갤럭시 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지도 조작, 지도 보기, 지도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 라디오 채널도 선택 가능하고요. 자동차의 기능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는 선루프가 앞뒤로 분리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 창 위로 1열 시트 위로 선루프 하나, 그리고 뒷좌석 위로 선루프 하나. 이렇게 선루프는 삼성 갤럭시 탭이죠. 삼성 갤럭시 탭을 통해서 이렇게 선루프를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패턴들이 적용되어 있어서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불빛과 컬러와 연동을 해서 선루프에도 이렇게 우아한 불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나 지하 주차장, 뭐 야간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는 실내 분위기를 좀 더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옆에 선블라인드로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모두 열기, 모두 닫기. 뒷블라인드도 하면 이렇게 갤럭시 탭을 통해서 이 뒷부분에서 주요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뒤로 사소한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고요.
뒷부분을 마저 열면 이렇게 스킷으로 구멍을 확보할 수가 있죠. 스킷처럼 긴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모조모 아주 쓸모있는 기능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또 완전히 암레스트를 접어버리면 주차석이 3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죠. 3인승 시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센터 터널이 무지막지하게 솟아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솟아 있는데요.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리가 됩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락 말락 할 정도가 되는데 선루프가 열려 있다면 굳이 어떤 그 천장이 주는 압박감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머리 위로 주먹을 세워서 들어갈 수가 없고 손바닥 하나 넉넉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좌우 분리해서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풍량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함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늘 제가 지적합니다만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도 이렇게 각각 좌우 분리해서 열선 시트와 송풍 시트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CD죠. CD를 사용, 블루레이나 CD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 타입 USB 단자 두 개, 그리고 HDMI 단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좌우 각각 하나씩의 헤드폰 구멍이 들어와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두 개의 C 타입 USB 단자가 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시거잭 들어와 있습니다. 시거잭과 이렇게 재떨이가 들어와 있는 것 상당히 특이한데요. 독일차들 흡연에 조금은 그래도 관대한 독일차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 나무와 가죽 그리고 금속 크롬 마감을 한 이런 도어그립 같은 부분들 77인치답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소프트그립 기능이 있는데요. 문을 대충 이렇게 걸쳐만 놔도 알아서 마저 다 완전히 꽉 닫아줍니다. 이런 소프트그립 기능들 이 차의 전체적으로 차체의 격을 높여주는 그런 소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건너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신형 7 시리즈는 6세대 7 시리즈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거의 풀체인지급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대시보드도 이런 가죽과 나무, 금속 재질을 사용을 해서 상당히 품위 있게 마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시트는 몸을 아주 잘 받쳐주고 있고요. 몸에 최적화되게 시트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는 물론이고 허벅지까지도 좀 더 늘려서 허벅지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럼버 서포트를 통해서 시트와 몸의 밀착감도 확실히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테어링 휠 좀 큰 듯 한데요. 스테어링 휠의 지름이 좀 길죠. 좀 큰 듯한 스테어링 휠인데 손에 꽉 쥐게 약간 굵은 듯한 핸들입니다. 저 한번 볼까요? 완전히 돌렸고요. 약간의 끝에서 약간의 유격이 느껴지네요. 자, 하나, 둘, 딱 3회전 합니다. 차체 길이 5m가 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딱 적당한 정도의 스티어링 휠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할 때 자꾸 이제 손이 패들 시프트를 찾아 헤매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아래에는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겠죠. 계기판은 이렇게 드러내는 정보를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와 출력 표시되어 있고요. 미디어 표시 혹은 기어 포지션 연비 표시가 되네요. 개별 설정 후 25.4km를 달려왔고요. 드라이브 E 모드로는 4.2km를 달려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은 바뀌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 게이지가 보이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모니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 80%에 제가 지금 맞춰놨었는데요. 80%를 유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어링 휠 왼쪽에는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와 관련된 기능들 어시스트 드라이빙 모드, 그러니까 드라이브 어시스트 차간거리와 차로 이탈 방지 장치가 결합된 그래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그런 모드를 버튼 하나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오른쪽에는 뭐 볼륨 버튼, 오디오 선택, 미디어 선택, 그리고 음성 인식 버튼이 있죠. 약 10점이 요인치 정도 되겠네요. 모니터가 센터페이지의 상단에 이렇게 돌출식으로 되어 있죠.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을 바라보는 시점을 달리 할 수가 있죠. 뒤에서 앞을 바라보는 각도, 뒤를 보는 각도, 우측 후방에서 차를 보는 각도, 그리고 차의 전방 모습, 이렇게 보게 됩니다. 3D 뷰로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이 그래픽으로 보는 거겠죠. 이런 3D 뷰를 통해서 차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차장 모드는 뭔가요? 세차장으로 갈 때 이렇게 타이어 정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조향을 바꾸면 이렇게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죠? 미디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BMW 어시스트, 컨시어지 서비스, 사고 처리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이런 그 유선을 통해서 BMW 콜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위에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SOS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으로 긴급 군난센터와 연결이 돼서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보,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K내비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동차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 본사에서 직접 개발한 지도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정보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주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23분 동안 25.4km를 왔고요. 4.2km로 배터리 모드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비 리터당 11.4, 평균 속도 18.6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하면 타이어 공기압, 오일 온도, 토크와 출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운데에서는 이 G값, 중력과 속도의 값을 보여줘서 차의 현재 움직이는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이동을 보면 지금 엔진에서 배터리로 동력이 공급되고 있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요. 차의 동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 상태,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체크 컨트롤, 필요한 서비스 등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충전, 냉난방 계획, 충전 모드는 차의 출발 계획을 세팅을 해놔서 차가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의 충전, 전기가 충분히 충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출발 시각에 냉난방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네요. 심야 시간 전력을 이용을 하면 좀 더 값싼 전력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넓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아주 넓어서요.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는 아주 대화면에 펼쳐서 자세한 정보를 좀 더 크게 잘 보여주고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편의성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액세스, 자동진열, 출발시장금, 뭐 아주 많은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손글씨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 교, 대, 역.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손글씨로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 보면 스포츠와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모드를 선택을 하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주행 모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배터리 컨트롤이 있습니다. 배터리 컨트롤 목표값 설정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80%를 유지하라고 해 있습니다. 배터리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충전 상태가 주행 중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80% 세팅을 늦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배터리가 차오르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차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 그래서 차체의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오토 홀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메뉴, 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죠. 먼저 음성입니다. FM 라디오. 어떤 채널을 청취하시겠습니까? 97.3. 주파수 97.3 재생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담보가액이 최대 70% 이내면서 대출한도 5억 원 이내. 제스처 컨트롤러 이제 음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채널 이동도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통해서도 이동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차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 제스처 컨트롤, 터치 스크린,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의 판매 가격 745LE는 롱 버전이죠. 휠베이스가 긴 롱 버전은 1억 6,210만 원이고요. 745E S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1억 4,670만 원입니다. 네,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출발해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요. 막혔습니다. 이럴 때 후진 보조장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서 발을 뗍니다. 자, 속도 조절을 하고요. 여기 이제 연두색 LED 램프가 들어왔죠. 후진 보조장치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나가는 겁니다. 50m까지 되돌아 나가는데요. 어우, 상당히 조향을 많이 하면서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내가 왔던 길을 쭉 돌아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17m, 18m, 이제 남은 거리가 표시가 되네요. 14m, 12m. 어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니까 상당히 빠르게 후진을 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오니까 이제 여기 빨간 LED 램프가 활성화됐다 꺼지죠. 이제 기능이 다 해제된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운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안전대를 한번 싹 잡았다가 풀어주네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차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과속방지 턱을 아주 부드럽게 넘네요. 전체적으로 서스펜션의 느낌은 좀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단단하게 차체를 딱 떠받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노면에서 충격을 받을 때나 과속방지 턱을 넘어갈 때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딱딱하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부드럽게 충격을 넘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인데요. 아주 부드러운데요. 상당히 뜻밖의, 기대 이상의 완충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면의 어떤 그 거친 부분을 넘어가는 느낌은 나지만 실제로 그 충격이 시트를 통해서 운전석까지 전해지진 않습니다. 상당 부분 걸러낸 뒤에 전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한 서스펜션이지만 노면 충격을 지날 때는 제법 부드럽게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넘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가볍네요. 공차 중량 2200kg가 넘는데요. 그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스티어링 휠입니다. 물론 속도가 올라가면서 적당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90km에 맞추고요.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어가는 길을 따라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네요. 차로를 밟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차선을 밟을 일이 없도록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뗐더니 다시 핸들을 쥐라는 메시지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랫동안 놔두지를 않네요.
경고음이 날 때 이 스티어링 휠에도 같이 LED 램프가 빨간색으로 같이 빛이 들어옵니다. 일단 그 차와 드라이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계기판을 통해서 경고가 나오고 스티어링 휠에 불빛을 통해서도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놓고 좀 달려보겠습니다. 차 속도에 비해서 엔진 사운드는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차체의 반응으로만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계기판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 속도가 훨씬 낮은 거죠, 실제 속도보다. 엔진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 않네요. 자, 시속 100km 한번 체크해 보죠. 자동 8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시속 100km에 약 1500 마크하고 있죠. 자동 8단이고요. 7, 6, 5, 4, 3. 3단까지 떨어집니다. 3단 4800까지 RPM이 올라오는데요. 4800 RPM에서 돌아가는 엔진 사운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절제된, 제어된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220kg의 공차 중량, 마력당 무게비는 약 5.6kg 정도 됩니다. 약 5.63kg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힘의 효율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로백 5초대, 늦어도 6초대에 제로백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의 효율인데요. 자, 출력과 토크를 한번 같이 보면서 달려보죠. 앞차가 뭐 순식간에 코앞에 다가오네요. 상당히 빠른 그리고 안정적인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후륜구동 시스템인데 플러스 뒤에 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뒤에 뒷좌석 아래에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뒤의 무게균형도 어느 정도 잘 맞췄고요. 게다가 뒤에서 밀고 가는 후륜구동 시스템이어서 상당히 주행의 질감이 우수합니다. 강한 힘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가속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죠. 마저 밟아야지 좀 더 가속이 됩니다. 자, 도로의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상당히 짜릿하죠. 자,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도로에서 노면 잡스리는 조금 올라오네요. 그래도 아스팔트 도로에 올라서면 도로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노면 잡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수준에 걸맞는 아주 최고 수준의 실내 정숙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실키 6 가솔린 직렬 6기통 엔진의 엔진 사운드 또한 상당히 얌전합니다. 야, 이게 BMW 엔진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속에서도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네요. 그냥 빠른 속도에서 바람 소리만 좀 더 크게 들리는 정도입니다. 자, 제동을 하는데 제동의 느낌도 고속에서 속도에 밀리지 않고 차체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있는 것, 그만큼 강한 브레이크 성능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죠. 아, 이 가속할 때는 자꾸 패드 시프트를 찾아 손이 헤맵니다. 수동 변속, 낮은 기어를 사용해서 가속을 이어가는데, 빠르고 강하게 가속을 이어가는데 차체의 거동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제 전기 모드로 가봅니다. 전기 모드로 140km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시속 140km까지 전기 모드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그나마 배터리 얼마 남지 않은 배터리 잔량을 마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전기 모드로 지금 90km,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아주 잔잔하게 노면을 따라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상태는 뭐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인 거죠.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배터리 주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가속을 해도 전기 모드로 그냥 끝까지 물고 가네요. 자, 엑셀 오프하면 배터리 차지가 일어나는 거죠.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로 전력을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로 지금 1km 정도 갈 수 있는 전력량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가속력은 분명히 BMW 맞는데 무심결에 차가 차로를 넘어가는데 아주 강하게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같지 않습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실키6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무심결에 차가 차로를 넘어가는데 아주 강하게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조향이 아주 강하게 개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로를 넘어갈 때 강한 반발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조향에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도로의 구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소음 수준이 조금 더 올라오네요. 노면 잡소리가 실내로 좀 더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답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빠르게 강한 성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주행의 질감, 주행의 느낌은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고 얌전하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286마력의 엔진 그리고 113마력의 모터,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394마력이 됩니다. 394마력, 거의 400마력인데요. 400마력의 힘, 필요할 때 기대 이상의 힘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시트가 몸을 확 잡아당겨줍니다. 그리고 바로 릴리즈를 해주네요. 프리텐션 기능이 확실하고요. 또한 릴리즈, 잡았다가 놓아주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동의 느낌, 앞으로 확 숙여질 정도의 강한 제동인데요. 대가리, 머리가 확 처박히는 게 아니라 수평을 유지하면서 뒷부분이 주저앉는, 앉으면서 제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동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새로 깐 도로에서는 차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조용하고요. 편안하고 마치 잔잔한 수면,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는 요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빠르게 잘 돌아나갑니다. 뭐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떠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운전에 집중하는 순간에는 계기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화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크고요. 많은 정보가 올라와서 그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계기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그냥 올라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화면이 상당히 커져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시원하게 크게 담아내고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죠.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 세팅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최적의 감쇠력, 최적의 서스펜션 세팅을 이뤄내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다라는 얘기죠. 차체 높이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셀프 레벨링 기능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최적의 조합으로 차체의 어떤 그 진동, 흔들림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지만 7시리즈가 BMW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초호화 럭셔리 세단인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상당히 편안하고요. 차의 흔들림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한 실내를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차급에 걸맞는,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수준의 실내의 정숙성, 편안함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396마력의 힘,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기대 이상으로 그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한 힘으로 가속하는 순간에도 차체 안정감 절대 잃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자, 배터리는 완전히 소진됐네요. 자, 주행하면서 간간이 이제 자체 충전하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을 때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EV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BMW는 E드라이브 모드인데요. E드라이브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 국내에서는 3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완전 충전을 해서 35km를 이동을 한다면 휘발유 엔진을,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의 힘만으로 35km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유럽
인증 기준으로는 약 50에서 58km 정도 됩니다. 워낙에 배터리가 기후 조건, 날씨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요. 혹한기, 혹서기, 특히 아주 추울 때 혹한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짧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행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짧은 거리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EV 모드로, E드라이브 모드로만 주행하면서 휘발유를 쓰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비상등 옆에 보면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체 켜기로 놔두는 게 좋겠죠. 어떤 순간에도 이 차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긴급제동, 뭐 측면 충돌 방지, 뭐 이런 부분들, 충돌 방지 시스템들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고 차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겠죠.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단도직입니다. 트렁크가 좁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범퍼 상단에 맞춰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 안쪽으로 깊이가 없습니다. 깊게 파여 있는 트렁크가 아니고요. 열면 바로 바닥에 드러나는 좀 좁은 듯한 트렁크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새 차 샀다고 친구들끼리 골프장이라고 간다고 한다면 이 차 타고 네 명이 골프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프백 4개가 들어갈 만큼 트렁크 공간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트렁크 천장을 보면 뭐 마감 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맨철판이 일부 드러나 있습니다. 좀 그 보기 안쓰럽죠. 그래도 세븐 시리즈인데 플래그십 세단인데 트렁크의 윗부분에 맨철판이 드러나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철판이 보이지 않게 윗부분까지 좀 잘 마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들시프트가 없죠. 지금 패들 시프트가 없어서 주행하는 도중에 좀 달리는 때는 특히나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을 손으로 하면서 달리고 싶은 생각에 자꾸 패들 시프트를 찾아서 손이 헛손질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회생제동 시스템을 다룰 때 패들 시프트와 연동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차는 패들 시프트를 제거를 해서 그런 부분 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차 그렇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패들시프트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일단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빠른 시간에 100km에 도달을 하네요. 차체 거동이나 엔진 사운드로 보면 시속 100에 이르기 한참 먼 것 같은데 아주 잠깐 사이에 시속 100km에 도달합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계측기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모두 9차례 계측을 했는데요. 9번째가 8초 이후로 다른 값들에 비해서 많이 느리죠. 현저하게 느린 값이어서 9번째는 제외를 하고 평균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평균 5초 99가 나왔고요. 최고 기록이 5초 37, 최저 기록이 6초 18. 모두 8차례의 테스트를 했는데요. 모두 큰 차이 없는 기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7번째 데이터가 하나가 좀 튀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제가 조심했는데 테스트 장소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밑을 지나는 순간에 이렇게 속도값이 확 떨어졌던 겁니다. 크게 보면 계속 바로 이어져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결과값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행 거리를 보면 평균이 87이고요. 94m가 가장 길고 74m가 가장 짧죠. 74m 역시 최고 기록에서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걸로 나왔죠. 이쪽은 이제 집값이 되겠고요. 자, 뭐 재미삼아 맵에 지도를
얹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기 이제 빨강, 파랑, 노랑 이 색깔들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리포트를 한번, 최종 리포트를 보시죠. 자,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초 37. BMW의 공식 기록, 그러니까 BMW가 밝히는 2차의 제로백 타임은 5.3초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5.37초가 나왔는데요. 그 공인 기록에 거의 근접한 그런 기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5.99초였고요. 최저 기록 6초 18, 최고 기록 5초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죠. 이 부분은, 이 그래프가 이 부분이 튀는 부분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다리 밑을 지난 순간에 이런 그 GPS 기록에 약간의 차오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설정 다시 했고요. 에어컨은 21도로 하고요. 두 칸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50% 약 50%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죠. 주행 가는 거리는 전기차 모드로 14km를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배터리 컨트롤을 활성화 시키면 목표값 설정 지금 70%로 세팅되어 있는데 약 70%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또 50%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 주행하는 동안 계속 배터리가 목표치까지 설정이 되게 충전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연비 테스트에서는 이 부분 해제하고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움직이겠습니다. 이 송풍 장치는 조수석을 따로 끌 수가 있죠. 에어컨을 운전석에만 가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가솔린 엔진이 10.0km/L, 그리고 모터 연비는 2.9km/kW입니다. 킬로와트당 2.9km를 가고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차의 경우에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클 텐데요. 자, 풀 충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행하느라고 배터리를 많이 갉아먹어서 약 50% 정도 남겨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가동 없이 쭉 달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느낌이 특이하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시면 이제 파란 부분이 3.4km EV 모드로 배터리 모드로 가는 주행 거리입니다. 지금 주행 거리 위에는 주행 거리고요. 그래서 3.6km를 달려왔는데 3.6km를 EV 모드로 왔다라는 얘기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배터리 잔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50%를 조금 상회했는데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죠. 주행 가는 거리는 11km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수시로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로 에너지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EV 모드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실제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속도를 조금 끌어올려도 엔진이 활성화되지 않고 EV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0km까지, 시속 140km까지 배터리 힘만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오프하면 관성 주행이 되는 거고요. 제동을 하면 이제 다시 회생제동 시스템이 가동을 하면서 배터리로 전력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자유로를 거쳐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 그리고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교도역까지 움직이는 55km 구간에서 연비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아예 그냥 배터리 잔량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EV 모드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배터리를 우선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을 가동시킨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차의 연비는 결국 배터리 잔량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발을 할 때 약 배터리로 17k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였는데 지금 그보다도 좀 더 가고 있습니다. 19km, 20km까지는 최소한 EV 모드로 갈 수 있겠다 싶고요. 그렇다면 전체 구간 55km 구간에서 20km를 휘발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배터리 잔량을 어느 정도로 유지시켜라 라고 설정할 수 있는 배터리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뭐 50%면은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배터리 수준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이 가동되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연비 테스트인 만큼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 양을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이를테면 운전 이번 주행의 마지막 단계에는 배터리로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는 배터리 잔량을 어느 정도 20, 30% 정도로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 현명하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다 떨어졌고요. 계기판상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없지만 모니터 상에는 지금 배터리가 한 칸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배터리로 가고 있고요. 거의 21.8, 22km까지 가면 전체 구간의 거의 절반은 전기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대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끔씩 엔진 가동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차는 시속 140km까지 EV 모드가 E드라이브 모드가 커버를 하게 되니까 정말 작정하면 시내 구간에서 거의 휘발유 한 방울 안 쓰고도 이 차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엔진이 가동되는군요. 자, 주행 데이터 보면 연비 이제 나오죠. 자, 이제 연비가 슬슬 내려오고 있죠. 85.5km/L. 가솔린 엔진이 계속 가동을 하면서 실제 연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82.6, 82, 80km, 리터당 80km를 가는 수준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의미가 없죠. 절반 이상을 지금 배터리 모드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차 연비를 측정하기가 뭐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 어느새 이제 행주대교까지 다 왔고요. 절반 정도를 달려온 셈입니다. 자, 그 사이에 다시 충전이 돼서 1km를 더 갈 수 있는 전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미수교차로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연비 5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 구간을 배터리로 움직인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행 데이터에서 연비를 보여줄 때 전비, 그러니까 배터리 연비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배터리 연비 얼마, 엔진 연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연비 표시도 모터와 엔진을 구분해서 연비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행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정보도 엔진 연비와 모터 연비를 따로 구분해서 보여줘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행 데이터에서는 모터 연비는 보여주지 않고 배터리로 달린 구간까지 엔진 연비로 환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오해의 여지가 크죠.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나갈 텐데요. 연비 23.0 기록하고 있군요. 가솔린 엔진 기준 공인복합 연비는 10.0인데 킬로와트아워당 2.9km의 모터 연비도 있고요. 어쨌든 합쳐서 배터리가 50%인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약 55km 구간을 가는데 지금까지 연비 22.9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우수한 연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계기판에서 보시다시피 약 28.7, 전체 구간에 지금까지는 51km 구간에서 28.7km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전기 모드로 달린 결과죠. 가솔린 엔진의 연비는 그렇다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러면 11.12km, 리터당 12km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터구동 연비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시내 구간에 들어가서요. 교대역까지 약 5km 정도 될 텐데요. 5km 정도의 시내 구간 달려가면서 이 차의 최종 연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내 구간에서도 배터리 잔량 거의 없는데도 전기 모드를 유지하네요. 자, 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기 주행 거리가 29km, 거의 30km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배터리 잔량이 50% 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전기 주행
E드라이브 모드로 29.3km를 갔다 라는 것, 결국 중간에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전력량도 무시할 수 없겠다 라는 얘기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행 효율이 우수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배터리 잔량은 거의 없는데 낮은 속도로 갈 때는 거의 EV 모드, E드라이브 모드가 활성화돼서 휘발유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제로에서 시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또 궁금해지네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더 유리하죠. 서행 구간에서 EV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EV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있네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자, 차가 정지했을 때는 엔진도 같이 꺼지니까요.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공회전 상태가 아닌 거죠. 연비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또한 배출가스도 없으니까요. 환경에도 좀 더 유리한 면이 되겠죠. 자, 주행 과정에서 보는 실주행 연비는 상당히 좋지가 않죠. 실주행 연비 2.5km, 2.7km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페달을 많이 밟지도 않았는데 이렇습니다. 썩 우수하다라고 할 수 없죠. 2.2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을 끌고 달리기에 엔진만으로는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연비 테스트 역시 정리하죠. 연비 20.4 기록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55.4km를 달려왔고요. 1시간 12분 동안 달려왔네요. 평균 연비 20.4, E드라이브 모드 즉 배터리로 움직인 거리가 31km가 됩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이 엔진 연비 10.0, 모터 연비 2.9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연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과 모터 합쳐서 20.4km/L를 보였고요. 그 중에 55km를 달려오는 중에 31km를 배터리 힘으로 달려왔습니다. BMW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당히 우수한 효율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차 중량 2220kg, 2톤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무거운 차체를 이끌고 이 정도의 연비를 보였다는 것, 칭찬해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까지 달려온 55km 달려온 주행 연비 20.2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745L2 시승을 했습니다.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에 포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라는 데 이 차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이 차는 충분한 여유, 충분한 고급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에 더해서 최고급 인테리어 소재로 마감을 해서 최고 수준의 편안함,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즉 친환경 자동차로서도 이 차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싶은데요. BMW의 전동화 전략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례 충전으로 35km를 가죠. 그리고 시속 140km까지 EV 모드, 즉 배터리 힘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 주행 패턴이, 주행 반경이 약 30km 이내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차를 타고 굳이 가솔린을 소비하지 않고도 전기차로 이 차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행의 질감, 어떤 면에서 BMW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에 이르기까지 엔진 소리를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만 잔잔히 들리고요. 그리고 차체의 거동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 고속에서 느끼게 된 묘한 이질감, 특히 BMW 같지 않다는 그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이 차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BMW 같지 않은 주행 질감을 이 차는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판매 가격 745L2, 이 차는 1억 6,21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차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륜구동 시스템인데 아이고야, 사고가 났나 보네요. 오늘 사고가 많이 봅니다.
안전운전 해야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이 사고를 냈군요. 펑크가 났나요? 아이고, 오늘 사고를 많이 봅니다. 여기도 또 사고네요. 빠바박. 세 개가.